저희 방송은 트램 도시를 꿈꾸는 대전시의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유럽 현지를 취재한 기획 보도를 세 차례에 걸쳐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보행자 편의와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환승을 고려해 만들어진 헝가리의 트램역을 취재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평일 기준 20만 명가량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부다페스트 셀칼만역. 보행자 편의를 고려해 만든 넓은 광장은 인근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됩니다. 역 주변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광장 중앙에는 분수대를 만드는 등 자연 경관을 중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주변을 지나는 트램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승객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 환승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각각의 트램 노선이 삼각형 광장을 둘러싸고 지나는데 그 가운데에 역을 만들어 최단 경로로 환승할 수 있게 한 겁니다. A Szélkámán téri állomást kifejezetten úgy hoztuk létre, hogy a lehető legközelebb helyezkedjenek el a villamosvonalak és a metróvonalak egymáshoz képest, egyenes vonalban tudják az emberek megközelíteni az egyiket a másikról. 대전시가 28년 만에 본격화한 2호선 트램 사업. 총 38.8km 노선에 45개 정거장이 들어서게 되며 디자인 공모를 통해 각각 테마가 있는 역으로 조성됩니다. 무엇보다 버스와 도시철도 1호선뿐 아니라 공공자전거인 타슈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다른 대중교통과 연계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뭐 택시, 버스, 타슈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그 역에서 항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또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마련해 청년들의 공간을 확충하고 공원 등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